하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조재찬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명지대학교는 이틀간 가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에서는 학생들의 주도적인 부스 운영과 총학생회의 이벤트 부스, 푸드트럭, 그리고 학우들의 공연과 아티스트의 공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우들의 뜨거운 열기를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학년도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에서는 천진난만이라는 주제로 가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천진난만의 뜻으로는 꾸밈없이 순수한 학우들의 낭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스와 공연을 즐기는 학우들의 모습은 마치 축제 주제를 떠올리게 만드는 학우들의 순수함과 캠퍼스의 낭만이 느껴졌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10시부터 공연 입장을 위한 팔찌를 나눠주었으며 부스는 주간 부스와 야간 부스로 나뉘어 학우들이 자체적으로 부스를 운영하며 축제 협찬품과 각종 간식들을 진정하였습니다. 또한 굿즈와 플리마켓 등 학우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총학생회에서도 이벤트 부스를 열어 청춘 출력소, 낭만 찾아 산만리, 드레스 코드 등 부스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우선 먹을거리가 다양해서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 밴드부가 공연을 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짠!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대학 축제였는데 많이 기대를 했는데요. 부스들도 다양하고 또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화이팅! 또한 우리 학교에서는 첫째 날 오후 3시 30분부터 명지대학교 학우들의 다양한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오후 7시부터는 아티스트의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화제 잔향은 취소되었지만 이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둘째 날 오후 3시부터 학우들의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면 떼창을 하며 공연을 신나게 즐기는 학우들로 기존 시간을 넘겨서도 아티스트의 공연은 이어졌습니다. 축제가 막을 내린 후에도 여전히 학우들의 열정은 쉽게 가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 어김없이 올해도 대동제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부원들 솔직히 말해서 준비하는데 많은 난항을 겪었지만 지금 무대 위에서 멋지게 하고 내려온 모습들이 정말 기특하고 뿌듯합니다. 현장에서는 학우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축제를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을 뜨겁게 즐겼던 학우들과 축제 준비를 하였던 학우 모두에게 하나의 소중한 낭만의 시간이었습니다. MBS 이은서입니다. 짧지만 굵었던 가을 축제를 마무리하며 한 학기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학기도 축제 속 학우들의 행복한 모습처럼 기쁘게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MBS 뉴스 아나운서 조재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